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큰 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브 채널 등에서 모두 새해 전망을 내놓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채널에서 몇 년째 새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RBC, BMO, 토론토 부동산 보드 등등 소위 저명하다고 말하는 기관에서 내놓는 전망을 1년이 지난 후에 실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와 비교를 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에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유크레인 전쟁이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나 기관이 예측을 해도 그 예측 그대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초 새해 전망이라고 해서 예측들이 나오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새해 전망과 같은 기사나 비디오를 클릭해서 봅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라면 꼭 아셔야 할 6가지 전망 및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부는 이제까지의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예측되는 내용이고 일부는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2023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도라운 지역 전문 리어터 피터 킴입니다. 오샤와 윗비 지역에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댓글도 사랑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저희 비디오에 댓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조금씩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TD은행에서 2023년 말쯤 현재보다 25%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CMHC는 가격 하락이 2023년 중순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해 항상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은 Better Dwelling에서는 2025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번 올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 영향은 부동산 시장에 조금 늦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2023년 중앙은행이 물가가 안 잡혔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더 올린다면 현재의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겠죠. 여기서 잠깐 2020년 코비드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를 해봄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GTA 더함 그리고 오샤와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코비드의 시작이었던 2020년 3월 평균 가격이 정점을 이루었던 2022년 2월 그리고 지난 3개월 2022년 10월, 11월, 12월의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시작점인 2020년 3월 GTA 평균 가격은 약 90만 3천 달러, 도함은 약 65만 6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2022년 2월에 정점을 이루어 GTA 평균가가 약 133만 5천 달러, 도함은 약 122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서 2022년 12월 GTA 평균 가격은 105만 1천 달러, 도함은 87만 4천 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2개월간 달별 평균 가격과 거래량 그래프를 보시면 8월에 약간 올라가기는 했지만 평균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달 평균 가격은 코비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시장의 매매가 주춤해지면 보통 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현재 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구매하는 것을 미루고 시장의 추이를 더 보자라고 결정을 하면 당연히 렌트를 연장하든지 다른 렌트를 구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토론토시 원베드룸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 2022년에 렌트가 20% 올라 현재 평균 월 2,48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함 특히 윗비 오샤와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완공된 집과 콘도가 많습니다. 새 집을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이 거주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 집을 바로 렌트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샤와 윗비에 렌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렌트로 나와 있는 집이 별로 없어서 렌트도 300달러, 500달러 오버 애스킹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더함 지역은
30일이 지나도 렌트가 안 나가는 집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데일리 하이브의 기사에 따르면 GTA에 2022년 3만 개의 콘도 유닛이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중 1만 개의 유닛에 대한 프로젝트가 취소나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집을 짓는 빌더 입장에서 적어도 4개 이상의 악재가 있습니다. 하나, 이자가 올라가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둘, 물가가 오르면서 건설 자재 비용이 올랐습니다. 셋, 건물 자재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비용인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넷,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취소되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혹시 프리컨스트럭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빌더의 평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겠습니다. 2023년은 부동산 관련 바뀌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비디오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ew Anti-Flipping Tax. 플리핑은 한국말로 하면 집 뒤집기인데요. 따로 한국용 용어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집을 구매해서 고쳐서 다시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재하는 법이죠. Two-year ban on foreign home buyers. 향후 2년 동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집 매매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Vacant home tax. 토론토시는 빈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Underused housing tax. 주정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다음 비디오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캐나다는 약 43만 명의 이민자를 받았고 2023년에는 약 46만 5천 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정부가 2025년까지 매년 50만 명 이민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죠.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다른 주의 작은 도시에서 살다가도 결국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빌 23 More Homes Built Faster Act라는 정책을 2022년 11월 말에 통과시켰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150만 채의 집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약 1년 평균 15만 채의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타리오에서 현재 한 해 얼마나 집을 짓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약 7만 채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집 짓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네요. 거기에다 엄청난 숫자의 이민자가 온타리오로 올 텐데 과연 하우징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획하는지 정말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e Homes Built Fast Act 발표되기 전에는 단독집 한 라세 보통 최대 두 개의 유닛이 가능했습니다. 지상 위에 하나, 지하 유닛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유닛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온타리오 법이 통과한 이후에 이제 최대한 한 라세 총 세 개의 유닛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상 하나, 지하 하나 그리고 가든 스윗 하나. 가든 스윗은 ADU, Accessory Dwelling Unit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가든 스윗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저의 에피소드 8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도시들은 옆으로의 팽창을 원치 않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등 제반 시설을 길게 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대한 현 도시 내에서 인구수 늘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론토 시도 가든 스윗 법을 통과시켰고 온타리오도 유닛 3개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가든 수익 같은 ADU를 반대하고 나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독에 사는 사람들이 조용한 환경을 파괴한다, 범죄율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NIMBY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ADU는 백야드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NIMBY, Not in my backyard라고 하고 있는 것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ADU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잖아요. 거의 모든 편의시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내 집을 더 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인구 밀도를 유지하며 집 짓는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